진짜 오늘 히바세키 시즌2 시즌1과 무엇이 달라졌느냐? 오늘 진짜 배달 아예 없이 바로 갈게요. 알았죠? 배달이 없는데 힙합 배채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저번에는 감자탕도 시켜먹고 피자도 시켜먹고 막 케이크 막 아이스크림 이런 거 다 시켜먹었는데 오늘은 아예 노배달로. 배달이 없는 대신 제가 1일 노예를 한번 섭외했어요. 네, 어저께 강남에 내리려는 거 데리고 왔거든요. 네, 1일 노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벌러 온 여자 야롱이에요. 아, 오늘의 계획은 네. 이제 그 저희가 미리 이제 밥을 먹었어요. 왜냐면은 밥을 거의 6시쯤에 먹을 거기 때문에 예상 시간이 거기기 때문에 저희 먹었는데 히바비는 그 시간에 줄넘기를 했습니다. 이 괴물 자식 더 먹으려고 밑에서 줄넘기 했어요. 밥 먹을 때 오늘 또 저녁은 갈비찜 소갈비입니다. 와 미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팩을 골랐는데 히바비가 옆에서 한 팩을 더 골라라 했고 네. 총 두 팩 총 6kg 근데 더 중요한 사실 이건 반찬. 그 다음 에피타이저 제 3kg 거기에 제 메인 떡만두국 떡만두국 해가지고 거기에 밥까지 해갖고 오늘 저녁 먹을 거고요. 네. 아마 제 예상으로는 희경비가 저녁 먹고 1시간 이내로 또 배가 고파요.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안녕하세요. 겁나 웃겨. 근데 아까 잘못된 정보가 있었는데 네. 여러분 일부러 안 물어본 것 같아요. 희방아 밥 먹을래? 이렇게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줄넘기 하고 오니까 자기들끼리 라면까지 삶아가지고 다 먹고 있더라고. 나한테 희방아 밥 먹을래? 한마디 정도 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왜냐면은 제가 네가 같이 먹으면은 한 입에 우리 양이 다 없어질 텐데 우리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좀 억울해. 그래도 나는 저녁 좀 많이 먹을 예정이야. 희방아 밥 몇 그릇 먹을 거야? 밥? 세 그릇? 근데 그 그릇 크기가 얼마인데? 그냥 한 솥 먹는다고 할게. 알겠어. 진짜 이 집에 오잖아요? 새로 보는 굉장한 거인 그릇들 많더라고요. 오, 나 깜짝 놀랐어. 여기 컵도 이래요. 이거 뭐, 이게 물컵이에요. 아니, 체구는 조그만데 진짜 겁나 커, 다. 이거 봐봐. 너 깔끔하다, 배. 아, 이거는 까먹었네요. 아, 몰랐어. 숨겨져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갈비찜 양념은 할 줄 몰라가지고요. 18 양념이에요. 18 양념, 18 양념 아니고요. 18 양념. 네, 18 양념. 18 양념? 18 양념? 18 양념! 내가 더 좋다, 바로. 그지? 아니, 양념갈비 해봐. 양념갈비. 맞지, 그렇게 되지. 나도 양념갈비 이렇게 되지. 원래 다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양념갈비. 그거 천천히 하니까 당이 내가 다 천천히 하면 양념갈비. 나도 천천히 하면 돼요. 양념갈비. 봐봐. 언니 빠르게 해봐요. 양념갈비. 양념갈비. 너네가 이상한 듯한데? 어서서 믿었어요. 뭐 드릴까요? 뭘 줘야 돼요? 여기다. 여기다. 희망아 이거 버섯 개수 세놨어. 언니 봐봐. 저 몇 개야? 저 어디 가지고? 첫째 저 몇 개야? 언니 저 아니 먹을까봐 저 첫째로 먹을까봐. 이걸 찰물로 불순물 이렇게 다 씻어주세요. 아셨지? 그리고 갈비를 보다가 이렇게 지방이 많아요. 이런 거는 먹으면 히밥이 일찍 죽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요. 오, 근데 벌써 뼈 이렇게 잘 발라져요. 좋은데? 이거 그 기름 다 빼주세요. 알았죠? 네. 아니야! 이거 아직 안 익었어. 아, 진짜 안 익었어. 지금 이게 뭐 먹었어? 너 생선 먹은 거 아니지? 너 누가 이거 생선 먹으래?
먹냐나? 아 머리카락 먹고. 아 진짜 배고파. 언니가 해줄게. 이 키로 조심히 뚫었다. 오! 와 대박. 와 미쳤다. 만두 만두. 오 이거 만두 맛있다. 아까 아줌마 아줌마한테 뽀드렸어. 밥이 잘 됐지? 어 밥이 엄청 많은데요? 밥 잘했어요 저는. 어차피 뭐 저녁에도 또 먹으니까. 응 먹을 만큼. 밥 잘 됐다. 그 잘 사실 반찬. 굿모닝 아침이 도망가. 아침이라고 도망가. 그냥 아침. 도망가. 이 상태로 나가. 네 사실 24시간 동안 힙합이 먹으려면 힙합 20세끼거든요. 아 진짜? 힙합 20세끼 이렇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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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봐요 아니요 아니요 힙합 반지로 힙합 반지로 아니야 아니야 20세끼 먹어 진짜 아니야 진짜 언니 너 밥 만들어주는 거 좋거든? 어 좋아요 그러면 저희 집 가담구 해요 자식 야 이거 찐이다 야 미쳤다 이거 자취 하나 둘 셋 피자다 와 라지 피자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언니 수고 많았어요 정말 아침입니다 완전 행복하네 우와 조금씩 먹으면 힙합이 부족해요 미안해 미안해 네. 아니 말로 먹어 한 입만 먹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건강하네 덕자 PSJ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힙합시 무리하지 말고 남길만 하면 남겨. 네. 무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네, 네. 보통 밥이에요. 저도 처음에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힙합이가 그거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미안해서. 미안해서 그거 먹어요. 맞아. 미안해. 오징어 괴물인데 많이 없어졌어. 이게 내일 진짜 힘들 것 같아. 내일 왜? 떡밥이잖아. 반찬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제육볶음만 먹으면 안 될까? 너 왜 이렇게 비굴해졌어? 덕자 너 당당한 애였잖아. 제육볶음 뭐 계란말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요. 계란말이 아르메니 하는 거야. 계란말이 후라이팬으로 한 10번 해야 될 텐데? 계속 말면 돼. 그럼 돼. 계란판. 그럼 한 판으로 돼? 응. 계란말이 기본 사운드 한 10개는 먹을까? 근데 그거 알아? 계란이 되게 몸이 안 좋대. 아이고. 아, 저. 아, 저 최근에 들어봤는데 되게 몸이 안 좋다 하더라고. 매일매일 먹으면 안 되는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괜찮아요. 그 정도는. 참 잘 컸구나. 아, 휘발이 몇 프로? 몇 프로 잡았어? 한 30%. 오. 뭐야? 우리 빨리 쳤네? 1분 만에 이걸 11%씩 꺼져요. 아! 아니, 나 모르겠어. 감으면 안 돼요. 너무 배고파. 아, 그냥 불러봤는데 다 40%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 안녕하세요. 6시 47분 근데 우리가 빨리 했기 빨리 했구나 밥을 만드는 시간이 한 약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응. 그럼 우리가 몇 시부터 요리하면 될까? 7시 저 지금 6시 나 지금 누워서 좀 쉴게 나 지금 바로 누울게
9만? 오?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 3천? 3천? 감사합니다. 얼마나? 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3천 칼로리를 먹어도 살이 안 찌잖아. 쪄요. 그래서 다이어트 했잖아요. 와, 너 줄넘기 한번 하면 몇 개? 한 많이 몸이 힘들다 싶으면 3천 개 정도 하고요. 괜찮다 싶으면 5천 개 하고요. 나 평생 3천 개도 안 해본 것 같은데 27년 살았는데 100개 겨우? 네, 근데 진짜 이 밤에 운동 엄청 많이 해요. 근데 본 적은 없어요. 자기 말로는 많이 했는데. 저도 아, 너 근데 힙합에 운동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없긴 해요. 근데 나 진짜 나 아까 처음부터 살 빠졌잖아. 앞에요. 맞죠 여러분? 얼굴살이 빠졌죠? 헬스케졌잖아. 지금 첫 끼. 잠깐만요. 이제 뭐 만드냐고요? 이 점심이요. 놀라지 마세요. 전 많이 안 부쳐도 돼요. 한 나는 한 10개? 많이 안 부쳐도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고마워. 와 저 10개밖에 안 부쳐도 되니까 다행이다. 와 정말 다행이네. 치킨 하나 더 줄까요 이거? 옆에서 전 부치게? 응. 아니. 계속 만들고. 네, 그거예요. 네, 편집이라 재밌는 거지? 저번에도 이랬어. 몇 승 몇 패냐고요? 졌어요, 계속. 먹어봐야 돼요? 응, 먹어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익진, 이건 또. 먹어봐, 맛있는지. 먹어요? 맛있어? 맛을 언제까지 보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그 누구 어느 때보다 빠르게 맥주를 따네요? 야, 가짜 인생이니까 가짜 알아서 먹어. 알겠어요. 꿀맛이에요? 뭐야? 큰일 날 체해요. 아! 우려내야 되는 거야. 덕자 육수시대. 너무 좋아요. 얘 항상 이런 크루에 들어가 있어. 언니 어디 크루인데요? 나 옛날에도 세공주라 해가지고 만수건이랑 고은언니랑 나랑 셋이 해가지고 남캠 파괴하기 약간 언니 내가 이거 만들어서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어? 너가 아까
준다고 그랬잖아. 좋은 생각이라 그랬잖아. 언니 나 봐라. 언니 내가 이거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 바보 만들고 싶어? 나 진짜 똑똑해 보이고 싶어. 언니 나 진짜 똑똑해 보이고 싶어요. 그거 내려놔요. 알겠어. 이봐봐, 이봐봐. 아니 이봐봐. 언니들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워? 이것도 언제 다 참아왔니? 덕자하고 나 먹지도 않았어. 열 시간에 참아왔어. 열 시간.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이밥씨 밥 먹어야죠! 덕자씨! 얘들아, 일어나. 이제 밥하고. 너는 밥 먹어야지. 너는 밥하고. 너는 밥을 먹고. 어이구, 어이구. 벌써부터 먹는, 먹으려고 입을 벌리네. 아이고, 무섭네. 네. 첫 번째 메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메뉴는 뭔가요? 그건 딴딴딴! 딴딴딴딴! 첫 번째 메뉴는 놀랬어요! 와우! 정말 놀랬어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메뉴는 대왕 비빔! 와! 너무 맛있겠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어? 정말? 비빔밥 말고! 비빔밥이 있다면 액체가 있어야죠. 바로 대장국! 너무 좋아요. 놀랐어요. 그거 먹고 배가 차졌어요? 설마 이거 먹고 배가 안 찼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럼 와 진짜 웃긴다. 어너너너너너 괜춘. 그래 넣어야 돼. 하고 안 볶아칠 것 같은데 되나? 와. 와. 야 이게 진정한 먹방이지. 대박이죠. 와. 야 고기도 여기. 보라 지난 이미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와 야 너무 맛있겠어. 어떡해. 보글보글 된장찌개. 오락모락 미친 비빔밥. 그리고 양념장이 한솥. 우린 정말 미친 것 같아. 아 이거 같이 먹는 거야 세 명이서. 오해하지 마. 다 넣으면 너무 짤 것 같아요 언니. 이만큼? 너 너 다 많았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괜찮으려나? 괜찮아 괜찮아. 아니 모자라. 오케이. 아니 조금 더 넣어도 돼 지금. 아니 모자라요. 모자라? 어? 어 괜찮아? 야 덕자 너 당하겠어? 너 무게 재보면 안 돼요. 진짜 뽕 안 치고. 무게 재보면 안 돼요. 진짜 무게 재보면 안 돼요. 체중계 체중계. 아 언니 발도 예쁘네. 과연! 냄비가 어떻게 5kg야? 이거 봐봐. 냄비가 어떻게 5kg야? 와. 지워볼게요. 양념장 다 넣을까? 양념장 모자라 이거. 100% 아니야 근데 밥이 너무 적어 생각보다. 아닌가? 절반이 밥이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가까운가? 어때? 이 세상에 제일 맛있어? 응. 진짜 제일 맛있어. 응. 와, 맛있다. 와.
알아? 먹을게. 괜찮아, 뭐 좀.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저씨 싸게 먹었습니다. 와, 이 소고기 향이 좋다. 와, 된장. 된장찌개. 아, 미안해요, 선생님. 아, 미안합니다. 와, 된장도 미쳤네. 진짜 맛있지? 와, 와, 지금까지 먹어본 비빔밥 1등이다. 비빔밥 중에 최고야. 전주 비빔밥보다 맛있어. 전주 안 가세요. 와, 이거 진짜. 아, 된장국하고 비빔밥 조화롭다. 엽전한테 유일한 잘 먹는 음식 중 하나 보니까. 응, 난 비빔밥 제일 좋아해. 이만큼 먹었는데도 아직 배부름이 없어. 어? 배부름이 없어. 자기도 깜짝 놀랐어. 본인도 깜짝 놀랐어. 이게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안 보이셨죠? 하셨어요. 얼마큼 샀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배가 안 불러? 지금은 안 불러. 설마 배가 고프진 않지? 직진이 조아님이 별풍선 30개를 선물했습니다. 덕자 영혼 가출한 표정이고. 아니요. 저 되게 재밌어요. 그거 알아요? 갑자기 멍 때리게 되셨죠? 지금 이거 얼마나 먹었는지 재볼까? 오, 재밌다. 다 먹고? 아니 지금. 이거 중간. 중간 영혼. 아까 재밌다. 10점. 10.45. 과연 몇 킬로 먹었을까나? 와, 절반 줄었어. 딱 반 먹었다. 대박. 겁나 5.2. 아, 나는. 남자가 5킬로야. 너무 맛있다. 맛있긴 해. 덕자야. 네? 왜 화장실 안 가요? 세수한대네. 세수한대요? 이건 같이 해보자. 우리 예뻐? 어. 과연 몇 킬로를 먹었을까나요? 비빔밥 몇 킬로 먹었는지 재볼게요. 희바비는 과연 비빔밥을 몇 킬로 먹으면 배가 부를 것인가? 와, 언제 가져오셨어? 아까 10.45 킬로였는데 4킬로 됐어. 나 이거 1킬로 또 먹었어. 와, 6.5 킬로 정도 먹었어요. 비빔밥 6.5 킬로 정도가 희바비 정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g씩 먹었다고 치면 6kg 먹은 거야. 6kg 비빔밥을 6kg 정도 먹어야 배가 차요. 진짜 많이 먹긴 많이 먹었구나. 그만큼 많이 먹었어. 왜 이렇게 처리냐고요? 젖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아니야, 우리는 어핑을 하니까 우리가 어디가 처져버린 거야? 딴지 없어. 먹을 수 있나? 아, 물론이지. 그럼 제가 칼질을 뚝뚝뚝뚝뚝뚝뚝 해서 맛있게 해줄게요. 저는 그러면 먹을게요. 그리고 후식으로 빙수 먹자고요. 저녁에 큰데요, 같이 빙수. 아, 그때는 1인분만 먹을게요. 하기 싫어, 지겨워. 그때는 1인분만 먹을게요. 선생님들이랑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억텐저스는 선생님들과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다고요. 거봐, 사람들 또 억텐 싫어하면서 억텐 좋아한다니까. 네. 아니, 옛날에는 억텐이 좀 오글거리고 별로였는데, 억텐 3명이 묻지. 맞아. 받아주면 재밌다니까. 내일 방송해요. 받아주면 재밌어. 최승규님이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도네트가 나왔다. 예. 옥텐이 별풍도 나오게. 딱 끝나면 500개. 나 진짜 짜증나는 옥텐이야. 나 뭔가 어색한데 뭔가 재밌어. 뭔가 어색한데 얘가 진짜 억텐이야. 하기 싫은데 끌어올려 싸는 억텐. 나 최고의 억텐을 봤어. 나 아직 한쪽 부족해. 와, 최고의 억텐을 봤어요. 저희 억텐 내가 그런 것 중에 최고였어. 저희 억텐저스예요. 억텐저스예요. 진짜 하나도 안 즐거워 보이고 즐거움을 짜내는데 즐거움을 짜내는 게 최고 모임. 500개가 하나도 안 고마운 느낌. 맞아. 애기 겨우 억지로 리액션 내야 됐어. 딱 받아. 500개. 최소한의 움직임. 최소한의 성의. 아, 배 아파요. 아, 너무 아파. 내가 너무 내가 진짜 될 것 같아. 입성하게 되었다.